아, 제가 어느덧 이렇게 나이가 훌쩍 넘어가가지고 손주 둘을 봤어요. 말도 안 돼. 그래서 지금 네, 9살, 7살이 됐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우와.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맞아요. 아예 설마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그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워낙 동안이어서 손주가 있는 할머니 라는 사실이 정말 너무 놀랐고요. 저도 지금 뭐 아들, 딸 키운 아빠로서 애들이 예쁠 땐 정말 예쁘지만 솔직히 놀아주다 보면은 아, 체력적으로 진짜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떠세요? 지금 막 힘들진 않으세요? 진짜? 네. 아, 정말 너무 이쁘지만 네. 또 괜찮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애들이 또 운동선수인 아빠의 그 DNA가 있어서 그런지 이 체력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막 놀아주다가 제가 막 완전 이 다크서클이 저 밑에 발등에까지 떨어질 때가 많아요. 근데 또 그렇게 놀아주고 나면 이 관절 마디마디가 막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잠도 안 올 정도로 아이고. 그렇게 아플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제가 퇴행성 관절염 위험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니 한편으로는 이게 내가 너무너무 생각하지도 못한 결과예요. 근데 그렇죠. 그래도 다른 쪽으로 생각해보니까 아 그래도 내가 관절염이 안 된 게 다행이구나. 그래서 지금부터 관리를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준비한 우리 동네 건강왕 오늘의 주제 지긋지긋한 관절염에서 벗어나는 법입니다. 이 관절염 걸리신 분들이 지긋지긋하다 이런 말씀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관절염을 뭐 아직 겪어보진 못했지만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딴 것보다도 이 통증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들이 맞아요.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관절염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드세요? 라고 여쭤보면 당연히 통증 때문에 힘들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관절염 환자 중에서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무릎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무릎 관절염의 경우에는 계속 걸어야 되고 맞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예. 그렇지만 아, 너무너무 계속 아픈 통증이 24시간 거의 느껴지기도 해요. 이게 심하시면요. 서 있기만 해도 그리고 누워 있어도 이렇게 통증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아우, 이 지긋지긋한 관절염 소리가 절로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퇴행성 관절염 도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 선생님? 왜 생기는지를 알려면은 이제 관절의 구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공부해 봅시다. 네. 자, 우리 몸에 뼈와 뼈가 만나는 모든 곳에서는 다 관절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뼈가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해주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연골입니다. 연골. 다시 말해서 관절 건강의 핵심은 뭐다? 연골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관절 속에 연골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소품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석고를 우리 뼈, 그리고 스펀지를 우리 연골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관절에 충격이 가해져도 연골이 정상적으로 있다면은 연골이 충격을 흡수하면서 뼈에는 이상이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충격이 가해져도 연골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충격을 흡수하는 연골이 없다 보니까 저 갈리는 거 봐. 저거 지금 다 뼈가루잖아요. 뼈가 직접 갈려 나가면서 뼈 조각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럼 결국 이게 다 참을 수 없는 통증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관절 속에 연골이 사라지면서 뼈가 갈리는 통증이 이제 시작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연골이 다 없어지기 전에 잘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네요. 근데 이 연골을 지키기 힘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키기 힘든 이유? 먼저 첫 번째는 연골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세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골이 손상되고 있어도 알아차리지를 못하다가 연골이 다 마모돼서 닳아서 없어진 뒤에 뼈가 직접 갈린 뒤에야 지옥 같은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몸은 신체 조직이 회복을 하려면은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연골에는 이 영양분을 전달해주는 혈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골이 손상되기 시작하면은 상태는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고 염증이 관절 조직에 다 퍼지고 나서야 또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한 통계에 따르면은 퇴행성 관절염이 45세 이상 성인이 겪는 만성질환 1위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실제로 많은 분들이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신 만큼 더더욱 관절염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아주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관절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요즘 관절 통증이 심하면 주사 시술 받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예. 맞아요, 맞아요. 제 주변에도 그렇게 관절염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주사 요법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뼈 주사나 연고 주사를 맞으면 이게 통증이 사라져서 그 뭐 아예 정기적으로 계속 맞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도 약간 이제 제가 위험군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도 한번 맞아보라고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맞아볼까 이렇게 설키트지긴 하더라고요. 선생님 진짜 실제로 뼈 주사나 연골 주사를 맞으면 연골이 좀 회복되면서 통증을 없애주는 게 맞나요? 이게 두 가지 주사가 가장 대표적인 주사인데 그 두 가지 주사의 성질이 약간 달라요. 일단은요, 우선 뼈 주사는 스테로이드 성분이에요. 그래서 강력한 소염 작용이 있어가지고요, 주사를 맞으면 되게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는. 그런데 여러 번 맞을 경우에는요, 그거에 따른 부작용이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연골이 약해진다거나 뼈가 썩는 괴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골 주사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것도 많이 맞으시죠. 그런데 이런 주사는 관절 내에 윤활작용을 할 수 있는 히알루론산이라는 그 연골 액하고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주기 때문에 약간 부드럽다, 좀 통증이 줄어들었다 라고 느낄 수는 있죠. 단, 두 가지 주사는요, 연골을 재생해주진 않아요. 두 가지 치료법 모두 통증 완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거는 맞지만 관절염의 원인 자체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하고 충분하게 상담을 하고 나서 주사 치료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확히 알아야겠네요. 근데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번에는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제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 부모님, 친척분들 뭐 다 보면은 남성분들보다는 유독 여성분들이 관절염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힘들어하시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혹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남성보다요, 여성이 퇴행성 관절염에 더 취약한 이유 안타깝게도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 환자 사례를 통해서 들려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아유, 검사 결과를 보니까 두 분 다 관절염이 조금씩 진행된 상태네요. 나이가 적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요. 관절염 증상이 있으시니까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보, 이런 얘기 들으니까 좀 낫잖아. 그래, 병원 가기 그렇게 싫다고 그러더니 그래도 검사 받으러 오길 잘했지? 그러네. 그래도 역시 여보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 그렇다니까. 그래, 검사 안 받으면 관절염 시작되는지도 모를 뻔했잖아. 맞아. 우리 열심히 관리해서 내년에 하와이 여행 가자. 너무 좋다. 가자. 2년 뒤에 두 분께서 다시 병원에 찾아오셨습니다. 김한 씨는요, 관절 상태가요, 2년 전이랑 별반 차이가 없네요. 관리를 잘하신 것 같아요.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그런데요, 다희 씨는 2년 전에 비해서 관절염이 많이 진행됐는데요. 네? 2년 전보다요, 이렇게 많이 나빠진 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2년 뭐가 있었어? 우리 그때 원장님 뵈러 오고 그때쯤에 제가 완경이 됐거든요. 완경을 했잖아. 그리고 완경을 하고 좀 갱년기가 오면서 스트레스가 막 수시로 오던데 근데 이렇게 착한 남편한테 제가 또 그 히스테리를 또 다 부릴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 몰랐지. 내가 그때 화풀이할 때도 없고 그냥 불같이 화가 올라올 때마다 미친듯이 걸레질을 그냥 여기저기 막 해서 우리 집이 그냥 반짝반짝한 게 왜 이런지 몰랐을 거야. 이게 다 갱년기 때문이었다고. 근데 이렇게 상태가 그 사이에 이렇게 안 좋아졌을 줄이야. 이거 어떡해요, 원장님. 여기서 여성 환자분의 관절염이 더 심각해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아~ 것들이 있어요. 청소 되게 많이 그래, 하고 무릎 꿇고 걸리지 많이 해요. 그거는 정말 안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네. 그런데 환자분께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한 걸레질이 네.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아~ 네. 양반다리나 무릎을 꿇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가요? 무릎이 엄청나게 많이 꺾이는 형태죠. 이런 맞아요. 이런 자세가 이런 자세를 딱 취하게 되면 무릎의 관절 각도가 130도 이상 접히게 되고요. 그리고 체중도 약 7배 정도의 압력이 가해지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좌식 생활로 인해서 연골의 마찰이 심해지게 되고 연골이 더 찢어지게 되면서 관절 건강은 더욱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